안녕하세요. 저는 크사 1, 2학번, 카이스트 1, 5학번, 현재 석박통합 3년 차를 하고 있는 차용준입니다. 이번 크사 오픈랩에서 이호철 교수님 연구실인 Molecular Structural Dynamics Lab의 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분자 구조의 변화를 보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할 때 반응물이 쪼개지거나 반응물과 반응물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거나 반응물의 구조가 변하는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응의 진행 그리고 물질의 구조 변화를 X선을 이용해 관측하고 특히 현실과 유사하게 용액상 반응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타임 리졸브드 엑스레이 솔루션 스캐터링, 시분의 용액산 S선 산란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트리거 혹은 펌프로 레이저를 사용하고 일정 시간 후에 관측 도구 혹은 프로브로 X선을 사용하여 반응이 시작된 후 일정 시간 후에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분자 수준에서 타이머가 달린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 3년차 중인 크사 1, 1학번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저희 랩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발표를 들으신 후에 좀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랩 이름은 인텔리전트 케미스트리입니다. 단순하게는 화학을 영리하게 풀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만 그 숨은 속뜻은 최근에 뜨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화학에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화학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화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은 화학을 이제 컴퓨터로 풀고자 하는 연구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응 탐구, 신약 탐구, 물질 탐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IBS 분자 활성 촉매 반응 연구단을 이끌고 계신 카이스트 화학과 장석복 교수님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KSA 1, 2학번 그리고 서울대 화학과 1, 5학번 현재 카이스트 석박 통합 과정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권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탄화수소 이와 같은 CH 본드라든지 잠시만요. 이런 CH 본드라든지 아니면 올레핀 이런 알카인 등을 어떤 활성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작용기를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저희의 아이디어 그리고 실험, 컴퓨테이션 등을 통해서 반응을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반응들은 대부분 유기금속 촉매라든가 광촉매 등을 이용을 하여서 매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그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NMR이나 EPR, XRD, UV Visible, IR 스펙트로스코피 등을 이용을 하여서 분석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광영재학교 12학번 강규민입니다. 저는 현재 한승규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 3년차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천연물 합성 및 반응 개발 실험실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냐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복잡한 천연물들을 합성하는데 이때 생명체가 어떻게 이 물질을 만드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천연물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이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영감을 받아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반응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플라스크 안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탐구하는 거죠. 저희의 목표는 복잡한 천연물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있다 보면 다양한 반응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수백 그램에서 수 밀리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실험을 경험해 볼수 있고, 비슬주에서 반응을 보내던가, 빛에 매우 민감한 물질의 경우, 빛을 최대한 피해서 정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 아래쪽의 기계는 저온 반응기인데, 원하는 온도를 맞춰서 유지해 줄수 있는 기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에 민감한 물질들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글러브 박스라고 하는 아르곤이 채워진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픈랩에서 생화학분과 박희정 교수님 연구실 소개를 맡게 된 3년차 조수호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보시다시피 Molecular Synthetic Biology Laboratory고요. 한글로 번역하자면 분자 합성 생물학 연구실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 오픈랩 소개에서 유일한 생화학분과 연구실이라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한번 저희 연구실 소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연구실은 신테틱 바이올로지를 연구하는 연구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관련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개해드릴 언내추럴 아미노에시드 인코퍼레이션 기술인데요. 일반적인 생체내 단백질에 사용되는 20가지 자연에서 존재하는 아미노에시드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된 아미노에시드를 프로틴상에 도입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언내추럴 아미노에시드 인코퍼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이후에 이제 줌 채팅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백무현 교수님 연구실의 권상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백무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소개에 앞서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면, 교수님께서는 2000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셰플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2003년에 콜롬비아 대에서 포닥 과정을 거치시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2015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IBS 부단장직을 이제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약 40명의 학생이 있고 그중에 3명의 포스닥, 5명의 학부 연구생이 있으며 이제 나머지 대학원생 중에 절반 정도는 계산을 위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계산과 실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한 가지 특징으로는 계산학 연구실과 실험 연구실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산도 하고 싶고 실험도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구실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기 위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여기 사진, 보이는 사진처럼 이런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있고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건데, 너무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고요. 두 번째는 메커니즘, 세 번째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들은 결국, 이제, 특정한 분자들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박기영 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3년차의 김사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TMCM, Transition Metal Catalyst and Mechanism의 약자로 전이금속 촉매에서 진행되는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의 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이금속 촉매를 다루기 위해 무기화학적인 이론을 근간으로 하면서 동시에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광학 장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도 익숙한 NMR, UV 비즈블 스펙트로스코피나 IR을 시작으로 전이금속 규명에 특화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MCD 스펙트로스코피, EPR 등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분광학적 장비를 통해 전이금속 촉매의 전자 기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반응의 동력학 및 중간체를 직접 관찰합니다. 오늘은 그중 저희 연구실에 있는 MCD, 마그네틱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